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오늘 반도체 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일단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좀 하락으로 인하여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좀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HBM이라든지 뭐 CLX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I 같은 어떻게 보면 연말부터 좀 이어지는 좀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리 쪽, 낸드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관련돼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메모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터닝 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 글로벌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65% 이상의 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 정도가 되면 39% 성장이 되면서 결국 P와 Q가 모두 성장하는 완연한 성장 사이클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에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최대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935억 정도의 어떤 시장을 좀 기록했다면 2025년에는 10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2021년에 어떤 상승 사이클을 넘어가는 그러한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메모리 쪽과 낸드 쪽에 대한 주문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할 수 있는 뭐 AI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좀 개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뭐 PC라든지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펼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메모리 시장은 2024년부터 확실히 좀 커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HBM 관련된 좀 뉴스가 나왔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론까지 좀 이제 메모리를 좀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선수금을 좀 지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HBM 관련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물량은 거의 다 완판이 됐고 결국 이제 2025년을 좀 향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수요가 모두 지금 이제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메모리 업황에서 HBM의 어떤 성장 속도는 뭐 한 10%에서 15% 까지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낸드 관련된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동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안에 공장이 있는데 이 낸드의 가동률 같은 경우가 작년 10월 같은 경우 한 대 10% 미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12월부터 한 40에서 50%까지 좀 회복한 수준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낸드에 대해서도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어떤 키워드를 든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땐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낸드라든지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전통 소부장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AI 뭐 그다음에 이제 HBM 관련된 어떤 이러한 좀 신조어들, 특히 최근에 나온 어떤 기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 조금 이제 증명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얼마큼 이제 아웃퍼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면서 이 반도체 내에서의 어떤 순환매를 좀 잘 타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바이오 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올해 화두는 알츠하이머인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보도가 계속해서 나온 상황인데 작년 6월달, 8월달 이제 아시겠지만 비만약 그리고 하반기에 유전자가 이어가지고 이제 그 알츠하이머가 올해는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제한된 섹터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것보다는 업종이란지 업종이 이끌어줄 만한 실적 이슈라든지 그리고 신약 이슈가 좀 크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알츠하이머 같은 게 신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어떤 추진을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이 대형 제약사들 바이오시밀러가 좀 이끌어준 상세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여담으로 드리면서 일단 한번 알츠하이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위고비 상당히 계속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계속 이슈였지 않습니까? 이슈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돼 가지고 미국의 바이오젠 그리고 일본의 에이자이 이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켄비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정식으로 품목화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시장도 상당히 큰 시장이고 그리고 그 희귀신약이다 보니까 이 약 가격이 상당히 비쌀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신약 시장도 상당히 크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전망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8년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 이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환자 수보다는 아마 약값이 비싼 부분들 이런 어떤 질적인 성장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젠, 일본의 에이자이뿐만 아니라 1분기에 미국의 제약사인 일라릴리도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맵 어떤 승인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 신약이 났던 그 승인 이런 부분이 좀 예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약업계 특히나 바이오계에서 이 비만 치료제 이어서 알츠하이머 쪽도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츠하이머를 말씀드리면서 서두에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대형 제약사가 나서야 되는데 이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대형이라기보다는 중견, 뭐 중소 이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얘기가 나오는 곳이 아리바이오, 그리고 젠백스, 그리고 NKMX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리바이오는 현재 상장이 안 됐습니다. 상장 안 됐는데 2025년도에 국내 그리고 미국 3상 완료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 상용화를 현재 준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젠백스 같은 경우도 국내 3상,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임상 이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KMX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이어서 미국에서 일상 현재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NKMX라든지 젠백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바이오 쪽의 대장주라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 이슈가 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유전자 가위처럼 짧은 테마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테마를 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그 작용이 될 수 있는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이런 이슈가 좀 바이오 업종이 좀 지배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소외가 된다라기보다는 또 주도주로 나서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뿐만 아니라 블록버스터 신약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온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바이오주 중에서 알츠하이머 그리고 블록버스터 관련된 상황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민 이사님. 네, 저는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HBM 쪽에서 하나 좀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랑 관련돼서 뭐 PCB 쪽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여러 개 좀 어떤 좀 수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엔비디아를 좀 필두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지금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 2020년에 한 3,300억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작년에 봤을 때 지금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지금 2년 만에 뭐 한 거의 5천억 정도로 한 45%, 48% 이상 좀 증가할 정도로 좀 속도가 좀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AI 좀 위주로 해서 고가 제품들의 어떤 수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판가도 인상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4분기, 2023년 4분기 실적신이 다가오는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85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4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약 한 10%까지도 좀 개선된 부분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제품에 대한 믹스도 있겠습니다만 판가가 인상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1,200억 규모의 좀 증설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규 공장 4공장이 좀 준공을 했습니다. 뭐 올 하반기부터 제가 볼 때는 연간 7,000억 이상의 제가 볼 때 캐파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엔직스는 뭐 수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신규 수주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BM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서 나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만약 3%대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고점 대비해서 이미 40% 이상의 좀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기관과 가격 조정을 좀 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을 살짝 못 미치는 36,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HBM 대장주로서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을 꽤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저는 파인엠텍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폴더블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애플 관련된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애플이 이제 중국 현지 내수장에서 이제 중국 현지 업체들의 어떤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유율을 좀 많이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폴더블 폰 그리고 폴더블 태블릿 PC를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026년도에 폴더블 폰 출시를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폴더블 폰을 만들기 위해서 주요 협력사 선정 작업을 돌입했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언론의 단독 기사로 나온 부분들이 좀 더 항의 필요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최근에 애플이 중국에서 어떤 점유율이 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상대적 신빙성이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파인엠텍 애플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은 일단 간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작년에 LG 디스플레이하고 폴더블용 외부인지 특허를 공동으로 추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애플과 LG 그룹이 상당히 끈끈한데 이런 끈끈한 관계 속에서 LG 디스플레이 그 끈끈한 관계 속에서 이 파인엠텍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공동 특허를 추론했다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 주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슈가 있는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그 내부 힌지를 현재 독점적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 힌지뿐만 아니라 외부 힌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정식 승인을 좀 받았었는데 작년 4월 달에 삼성전자로부터 신규 모델에 적용이 되는 외장 힌지 개발 의뢰를 좀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퀄테스트가 통과가 됐고 정식 승인을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진행될 예정인데 본격적 공급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매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린다면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9,000원에서 9,300원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8,6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블 폰 출시와 관련해서 힌지 업체 파인엠텍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1,500원, 손절가 8,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